7830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치즈 속에 들어있는 족발 사진 보내주셨네요. 콜라겐 덩어리, 피부에 좋고 맛도 참 좋은 족발, 시원한 맥주와 함께 드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189님입니다. 치킨은 언제든 어떤 맛이든 맛있죠? 이번에는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맛보았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1022님입니다. 약속 장소로 많이들 모이는 백화점 아래 시원한 분수대에요 하셨는데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2296님입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면 천장에는 예쁜 벚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맥주집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6237님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래프팅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역 봉사와 행사의 앞장서는 신정 산악회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6237님입니다.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준공식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여자 야구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취업지원센터입니다. 어르신 인력 파견에서 희망과 일자리의 기회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경북 영양군 일대 고추 농장에 어르신 인력을 2개월간 파견하고 농가에서 숙식 제공 및 하루 일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16 WBSC 기장 여자야구 월드컵 대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는 준공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로에는 태극 물결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부산 중구는 제71주년 광복절을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복로를 태극 물결이 넘실거리는 거리로 조성했다고 하네요. 부산 항만소방서입니다. 119 소년단 바다체험 행사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항만소방서가 1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유치부 25명과 119 소년단 학예 수련 캠프 바다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입니다. 바다 찾는 시민들 위해서 해양 안전 관리에 힘써주세요 하셨는데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틈 없는 해양 안전 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지속적인 폭염과 고수온의 문제, 양식생물 관리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주셨네요.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자동차 디자인, 미래에 어떻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가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8월 14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자동차 디자인과 미래에 어떻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마카롱 만들며 협동식 이르는 달콤한 사회공헌 사업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수제 마카롱 전문점 감프롱과 함께 부산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마카롱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좀비 헌팅 스탬프 투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관광공사에서는 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9월 말까지 영화 부산행을 활용한 좀비 헌팅 스탬프 투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사업금 전달과 교육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공사부터 장애인분들을 위한 체력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부산입니다. 무더위 속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광복절 연휴 위에서 선물 전달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에어부산입니다. SNS를 통한 사진 공모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입니다. 2016 커리어 가이던스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8월 20일 토요일 교내 일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 등을 진행하는 2016 커리어 가이던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하형록 회장 명예 선교학 박사 수여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건축설계 회사 팀하스의 하형록 회장이 고신대학교에서 명예 선교학 박사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7830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치즈 속에 들어있는 족발 사진 보내주셨네요. 콜라겐 덩어리, 피부에 좋고 맛도 참 좋은 족발, 시원한 맥주와 함께 드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189님입니다. 치킨은 언제든 어떤 맛이든 맛있죠? 이번에는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맛보았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1022님입니다. 약속 장소로 많이들 모이는 백화점 아래 시원한 분수대예요 하셨는데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2296님입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면 천장에는 예쁜 벚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맥주집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6237님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래프팅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역 봉사와 행사의 앞장서는 신정 산악회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6237님입니다.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준공식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여자 야구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어르신 인력 파견에서 희망과 일자리의 기회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경북 영양군 일대 고추 농장에 어르신 인력을 2개월간 파견하고 농가에서 숙식 제공 및 하루 일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16 WBSC 기장 여자야구 월드컵 대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는 준공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로에는 태극 물결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부산 중구는 제71주년 광복절을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복로를 태극물결이 넘실거리는 거리로 조성했다고 하네요. 부산 항만소방서입니다. 119 소년단 바다체험 행사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항만소방서가 1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유치부 25명과 119 소년단 하계 수련 캠프 바다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입니다. 바다 찾는 시민들 위해서 해양안전관리에 힘써주세요 하셨는데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틈 없는 해양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지속적인 폭염과 고수온의 문제, 양식생물 관리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주셨네요.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자동차 디자인, 미래에 어떻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가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8월 14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자동차 디자인과 미래에 어떻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마카롱 만들며 협동식 미르는 달콤한 사회공헌 사업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수제 마카롱 전문점 간프롬과 함께 부산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마카롱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좀비 헌팅 스탬프 투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부산관광공사에서는 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9월 말까지 영화 부산행을 활용한 좀비 헌팅 스탬프 투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사업금 전달과 교육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공사부터 장애인분들을 위한 체력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부산입니다. 무더위 속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광복절 연휴 위에서 선물 전달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에어부산입니다. SNS를 통한 사진 공모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